미국 음대에서 배우는 음악 이론 20세기 편입니다. 오늘은 피치 인어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치 인어벌 하면은 그게 어떤 음과 음의 사이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토널 뮤직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 둘, 셋, 세 가지고 이게 마이너 서드, 메이저 서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메이저 서드죠. 여기 차이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메이저 식스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차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 화성 진행을 이제 저희가 알수 없는 음악들 있잖아요. 1도, 4도, 5도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음악들. 그런 걸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상 인터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스트토널 뮤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트토널 뮤직. 제가 에이토널 뮤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에이토널 뮤직이 여기 속합니다. 포스트토널 뮤직은 조성시대 이후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부터 21세기 지금 현재까지 음악을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토널 뮤직은 언제까지를 얘기하냐면은 late romantic period, 그러니까 후기 낭만까지, 낭만 시대 후기까지 그렇게 토널 뮤직이라고 되고 그 이후의 음악을 포스트토널 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들어와서도 조성 음악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그큰 곁가지가 되게 많아요. 그 이제 가지들이 토너 뮤직 쓰는 사람도 있고 포스토너 이제 에이 토너 뮤직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엑스페리먼트 뮤직 실험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가지가 분파가 여러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지만 토너 뮤직에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토너 뮤직에서는 이렇게 저기 뭐지 메이저 서드 뭐 마이너 식스 마이너 뭐 세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치 인어벌스를 얘기할 때그 음과 음 사이에 반음 개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했던 뭐 C는 0이고 G는 이제 넘버 세븐이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C부터 G까지 그 반음이 7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20세기 들어와서 피치 인어벌은 그렇게 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음 개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 플러스 E 마이너스 E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음이 반음 두 개가 더 높아졌구나 낮아졌구나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피치 인어벌스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ordered 피치 인어벌, 하나는 두 번째는 unordered가 됩니다. 오더드라고 된 거는 그 순서가 매겨진 거예요. 순서가 저희가 알수 있어요. 이게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unordered는 그걸 갖다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멜로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세요. 이걸 갖다가 피치 인어벌스를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ordered로 하고 두 번째는 unordered로 해야겠습니다. 여기 1번, 여기 이건 unordered 2번으로 할게요. G부터 C까지 지금 반음이 몇개 올라갔냐면은 반음이 몇 개일까요? 이 perfect fourth 쓰면은 반음이 5개거든요. 플러스 5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는 몇 개가 올라갔냐면 C부터 C까지니까 octave니까 12개의 반음이 되겠죠. 그리고 C부터 F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C,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고, 지금 C부터 F까지가 7이 되니까 12 플러스 7. 12 더하기 7. 19인가요? 마이너스 19가 되죠. 여기까지 거리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면 이게 perfect fourth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ordered pitch interval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줘요. 요걸 보시면은 실제 정확한 음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음에서, 반음이 5개가 올라갔구나. 뭐 반음이 12개가 올라갔구나. 반음이 19개 떨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ordered pitch interval은. 그러니까 정확한 멜로디의 그 윤곽을 알수 있는 거죠. 멜로디 윤곽을 갖다가 저희가 컨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단어는 하나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control of the melod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컨투어 오브 더 멜로디를 저희가 알수 있는 거죠. 그 라인의 멜로디를 그 윤곽을 알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어드 피치 인어벌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 않아요. 그냥 계산된 뭐라고 하죠? 그 그냥 반음 간격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음이 여기 5개 있고요.
예, 그리고 12개 있고요. 여기는 C부터 F까지 반음이 19개 있습니다. 더 음이 떨어졌는지 높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걸 보면은. 오더드 피치 인업으로 보면은. 그리고 여기 반음이 5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피치 인업으로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피치 클래스 인업으로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음을 갖다가 라인을 봤을 때 저희가 숫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피치 인업으로 정말 윤곽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치 클래스 인어봇으로 그냥 그 음의 숫자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Anyway, 오늘은 피치 인어봇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20세기 음악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치 인어벌을 갖다가 저희가 토너 시대랑 에이토너 시대랑 그 포스트 토너 시대랑 완전히 다르게 구별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더 외워주셔야 되죠. 컨투어. 컨투어 하면은 윤곽이라는 거. 그래서 컨투어 오브 더 뮤직.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립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앵귤러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각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그 컨투어가 굉장히 막 이렇게 스무스하게 스텝와이즈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리니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포스트 토널 띠어리나 아니면 토널 띠어리나 다 해당이 되니까 요 단어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하시려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컨투어 기억해 주시고, 피치 인어벌스에 오더드 피치 인어벌, 언오더드 피치 인어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오더드 피치 인어벌은 그 컨투어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는 것, 얼만큼 그 반음 관계가 그 멜로디를 이루는 음의 그 반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다라는 것, 언오더드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리만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